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브이라인. 원장님, 브이라인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왜 브이라인이 아닌지를 봐봐야죠. 맞아요, 맞아요. 왜 브이라인이 안 나올까? 원장님, 왜 브이라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브이라인이 되고 싶다는 목적은 똑같지만 맞아요? 이유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술로 브이라인이 될 수가 없고 내 친구가 저기 가서 뭐 했으니까 저도 그거 해주세요. 그런 거보다는 좀 상담받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남자분이 브이라인 되고 싶다고 왔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톡스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은 게 하악이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경우에 되게, 하악 작을 때는 되게 무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외소증이 안 맞는 그렇죠. 하악 외소증들 경우에는 하악을 약간 보강을 해주거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주나요, 하악? 그냥 필러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필러로 교정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넣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처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수술해서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미니집은 어떻게 해요? 지읍? 여기 쬐그맣게 구멍 바늘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거기 구멍 내서요. 여기 이렇게 마취하고요. 여기 구멍을 이렇게 이렇게 달라붙어요. 근데 이제 턱 미니집이 되게 좋은 게 턱 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에 하면은 거의 많이 보이지 않고 아 그러겠구나. 네, 그래서 멍도 많이 안 들고 해서요. 턱 지읍도 있는 것 같아요. 심부름을 제거하면 좋아지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모든 경우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심부름을 제거하면 이제 이쪽 부분 관 지방 같은 거 제거돼서 약간 볼륨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 보는 게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몸은 말랐어도 얼굴이 살이 많으면 좀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 좀 지읍해주거나 윤곽주사 맞거나 사각턱 맞거나 그러면 다이어트 되는 거예요. 브이라인에서 가장 그 조그만 투자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게 신생 보톡스 라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수술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보톡스 라인 잡고 이쪽도 피부톡스 라인 잡고 이쪽은 약간 윤곽주사. 그러니까 주사 몇 개 맞고 좀 좋아지고 싶지 뭔가 칼을 대고 지우라고 그런 건 좀 부담스럽긴 하죠. 뭐 정을 맞춰서 윤곽주사라는 게 되게 이름이 윤곽주사여가지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쵸. 이제 윤곽주사는 병원마다 만들어 쓰는 방법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사각보톡스는 근육의 볼륨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서서히 생겼다가 이렇게 약간 다시 커지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요.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스테로이드는 들어있지 않고 저희도 안 들어가요. 지방은 이제 좋은 염증을 일으켜서 그 지방이 배출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그냥 없어지면 지방이 없어지면 없어진 채로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피부도 약간 탄력이 생기니까 좀 더 리프팅되는 효과도 있고 맞아요. 얼굴 살이 막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막 뱃살이라던가 허벅지 살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윤곽주사가 뭐 인터넷 포샵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막 이랬던 얼굴이 막 이렇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윤곽주사만으로 이렇게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약간의 차이 정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V라인 되겠다고 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끼는 뭐 마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리프팅 밴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살 빼겠다고 뭐 요즘에 인스타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파는 크림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크림 같은 것들이 의약품이 아니에요. 실제로 의약품도 효과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글쎄 저는 크게 의미 없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보톡스 정말 많이들 맞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몇 살부터 맞아도 되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정해진 거는 없어요. 저 사각턱 뭐 꼭 고등학생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고 뭐 그냥 그 정도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문지르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부종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지방은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부종이죠, 부종. 내가 봤을 때 얼굴에 부종을 좀 빼주면서 효과를 좀 본다라는 정도가 아닐까.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오늘은 브이라인 시술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